장의모입니다. 제가 레몬을 싸게 팔길래 좀 많이 사왔거든요. 15개 5,000원이면 싸죠. 깨끗하게 씻어서 레몬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트에서 한두 개 팔 때는 비싼데 이렇게 한꺼번에 쌀 때 있으면 좀 사서 하시면 좋습니다. 겉부분에 먼지 같은 거만 일단 한번 좀 씻어내고요. 여기다가 베이킹소다 혹은 식소다 아니면 없으면 또 베이킹 파우더도 괜찮습니다. 자, 밥 스푼으로 이렇게 한 스푼 넣습니다. 레몬은 15개입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팔팔 끓여서 담궈 놓겠습니다. 왁스 칠해서 뜨거운 열탕 처리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그 왁스가 스며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찬물로 해서는 녹아내릴 것 같지는 않고 뜨거운 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녹아내릴 것 같아요. 미지근하게 식을 때까지만 좀 담궈 놓겠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고요. 야채 전용 수세미입니다. 이럴 때요, 여기다가 야채 전용 왜 그 세제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넣어서 씻어도 됩니다. 지금 커피포트에 물을 또 올려놨습니다. 뜨거운 물에 한 번만 더 담그려고요. 이렇게 한번 씻은 다음에 다시 베이킹소다나 베이킹파다를 넣고요. 뜨거운 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분만 또 담가 놓겠습니다. 이제 15분이 됐습니다. 다시 이 수세미로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씻어서요. 찬물에 이렇게 헹궈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고운 소금인데요. 이제 굵은 소금 하셔도 되고 고운 소금 하셔도 됩니다. 한 3스푼 정도 듬뿍 넣고요. 저는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도 이렇게만큼 한 3스푼 정도 넣고요. 마무리로 문질러 주겠습니다. 이 설탕이 기름을 제거하는 성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한 번만 더 마무리로 설탕과 소금을 같이 잡고 흔들겠습니다. 레몬청을 담을 병을요, 열탕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병이 좀 열탕 처리하기가 좀 어중간해서 저는 펄펄 끓는 물,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열탕 처리하겠습니다. 끓는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세균이 죽을 것 같아요. 레몬 자체가 살균 작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려주겠습니다. 레몬을 얇게 슬라이스 해줄 겁니다. 레몬과 설탕은요, 동량으로 절일 겁니다. 설탕을 양을 좀 넉넉하게 넣어서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이게 레몬 에이드 같은 거를 색깔을 좀 예쁘게 하고 싶으면 흰 설탕을 넣는 게 좋습니다. 아주 맑은 빛의 레몬 에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탕수 원당인데요. 흑설탕입니다. 색깔이 좀 예쁘진 않아도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약간 갈색 빛의 레몬 에이드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레몬의 무게와 같은 양에 준비하면 되고요. 레몬은 이 가쪽에 이 부분은 잘라버리고요. 요것만 하는데 가능하면 얇게, 최대한 얇으면 제일 좋습니다. 칼이 좀 잘 안 들어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서 나중에요, 씨가 없는 거는 이렇게 그릇에 담아주는데요. 씨가 있는 부분은 씨를 이렇게, 자, 요 끝부분은 수저로 레몬즙만 이렇게 긁어내고 버리겠습니다. 한 이 정도면 뭐 설탕이 비슷하게 들어갔다 싶으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섞어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설탕을 좀 남겨놨습니다. 이 레몬은 거의 1kg 조금 넘었습니다. 1.2kg라서 설탕도 1.2kg를 넣었습니다. 병에다가요. 이 부분에다가요, 설탕을 조금만 더 이렇게 올려서 레몬이 안 보이도록 잠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덮어두겠습니다. 실온에다가 하루를 놔두겠습니다. 이게 설탕이 녹으면 이제 냉장고 보관하면서 드시면 돼요. 레몬에서 즙이 많이 빠져나올 동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레몬 즙이 이제 많이 우러나면 이제 그때부터 드시면 되거든요. 만들 때 설탕을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 물을 탈 때요. 물을 많이 부으면 이렇게 달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얼음도 넣고요. 자, 이렇게 하면 설탕이 많이 들어갔다 싶어도 달지 않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우나장 갑니다. 자, 이렇게 뜨고, 시원하게,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하시면서, 자, 이걸 마시면, 자, 피부 레몬 디톡스. 너무 좋습니다. 땀 빼고, 이렇게 시원한 거 마시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